7세의 성주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하게 왕성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분들은 취업이 가능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집중적인 것이 과거의 지은 죄가 도마 위에 올라가면서 내가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갑진년 뜨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7세 범띠, 자, 무인생입니다. 우리 27의 범띠 젊은 청년들은 7세의 성주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하게 왕성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분들은 취업이 가능하고 하다못해 알바, 비정규직이라도 내가 사회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사회의 초년생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뉴페이스들하고 인연을 갖기 때문에 좌충우돌이 있으니까 말조심, 입조심 필요하겠습니다. 자, 39의 병인생 범띠, 운이 한번 사실은 싹 꺾이는 갑진년이 될 듯합니다. 9수를 넘겨가면서 몸수, 건강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이제 돌림병, 독감, 감기, 뭐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듯이 이 땡볕에도 내가 혼자 뒤늦게 감기가 온다든가 설사 이런 계절병으로 내가 병원을 다닐 수 있고 면역이 떨어지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집중적인 것이 39의 범띠가 되겠습니다. 자, 51세 감인생 범띠. 51세의 범띠는 과거에 지은 죄가 도마 위에 올라가면서 내가 채무를 이행해야 돼. 내용 증명을 받는다든가 변제를 요구한다든가 채권 채무의 의무 때문에 추심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거는 이제 카드값도 마찬가지야. 개인적인 채무도 포함이 되고 요것이 문제고 그 나머지에는 나를 배신하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찍히거나 상처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51의 갑인생 범띠는 사람을 필히 가려서 접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고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 노중의 홍역으로 길에서 내가 방어 운전을 해도 남이 와서 내 차를 들이받고 7대 3이니 뭐 8대 2이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운전 기필코 필요합니다. 63세 임인생 범띠는 그나마 운이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타니까 60% 대운이라고 할 수 있고 10년, 15년 이렇게 묵혀놨던 뭐 선산, 뭐 땅에 대한 허가 부분 이런 거 뭔지 알죠? 꽃님들 그런 묵었던 문서가 정리가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이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대신 미뤘던 과거의 인연법으로 내가 돈을 받으러 오거나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당신한테 들어오는 문서의 운이 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5세 경인생 범띠는 건강에 적신호가 뜨기 때문에 내가 성인병, 고혈압, 당뇨, 혈압, 뭐 뇌경색, 이런 고지혈 이런 걸로 내가? 나 여태 건강했는데 하고 좀 황당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75세에 성인병이 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야.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조금씩 건강진단 이런 거 잘 받아보시고 내가 실비나 기타 등등의 혜택의 보험이 있다면 한 번 정도 검토해서 혜택을 볼 일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혹의 진단이 있으면 얼마가 나오고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해. 그래서 찾아 드시라고. 그럴 운은 살아있는 한 해다. 자, 사랑하는 꽃님들, 누구나 자기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대운이라고 노력하지 않고 그 대운이 내 것이 될수 없듯이 안 좋은 한 해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운명은 개척하기 나름이고 칼자루는 우리 꽃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